안녕하세요, 우림입니다. 오늘은 제가 연말을 맞이해서 귀여운 자파템들을 29cm에서 엄선해 왔어요. 바라클라바, 슬리퍼, 가방 다양하게 준비했으니까 바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보여드릴 머플러는 스트라이프 머플러예요. 이건 보자마자 진짜 휘뚜루마뚜루다 했던 머플러인데 소재는 탄탄한 원단이고 굉장히 길이가 길어서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어요. 그냥 편하게 두 번 정도 둘러도 되고 세 번 둘러서 묶으면 귀여운 느낌이 나더라고요. 컬러는 블랙, 그린, 블루 세 가지가 있는데 전 다양하게 매치하려고 블랙으로 선택했습니다. 코트, 패딩, 진짜 아무데나 귀엽게 다 잘 어울리고 볼수록 귀여운 머플러라 너무너무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다음은 바라클라바를 가져왔는데 이렇게 머플러 길이는 좀 짧은 편이고 네이비 컬러가 포인트로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개인적으론 네이비 아우터랑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뒤통수도 너무 귀여웠습니다. 그레이가 톤 다운된 어두운 컬러라 아우터랑 자연스럽게 매치가 되니까 혹시 바라클라바를 평소에 써보고 싶었는데 부끄러워서 조금 망설이셨던 분들에겐 입문용으로 좋을 것 같은 바라클라바예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좀 다른 느낌의 사랑스러운 바라클라바인데 이거는 하얀 눈이랑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바라클라바입니다. 뭔가 겨울 여행 갔을 때 바다 앞에서 찍으면 진짜 귀여울 그런 바라클라바예요. 패딩이나 코트에 같이 해줘도 귀엽지만 꼭 아우터 아니어도 이렇게 니트나 맨투맨을 해도 은근 잘 어울리더라고요. 엔조블루스보단 좀 더 러블리한 느낌이고 요 택이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센스 있는 느낌이라 누가 하고 지나가면 뭐야 귀엽네 하면서 한 번 더 쳐다볼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제가 그레이 컬러를 좋아하다 보니까 다음에 소개해드린 것도 똑같이 그레이 컬러인데 컬러가 진짜 단정하죠. 이거는 소재랑 핏, 색감 다 마음에 들어서 너무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머플러인데 이렇게 벨벳 소재로 꽃무늬 같은 띠가 들어있는데 이게 둘렀을 때 랜덤으로 살짝살짝 보이거든요? 이런 것도 무늬 다 보여준다고 정갈하게 매면 안 되고 약간 은근 대충 휘감은 듯이 해야 더 예쁜데 요 꽃띠가 슬쩍슬쩍 보이는 게 진짜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캐시미어가 들어가 있어서 살에 닿는 느낌이 진짜 부드럽고 따뜻해요. 컬러가 어두운 그레이라 진짜 단정하고 깔끔해서 어깨 각 잡힌 코트랑 입어도 잘 어울리고 떡코나 오버핏 코트에 해도 진짜 잘 어울리는 머플러입니다. 이 슬리퍼는 제가 보자마자 너무 귀엽다고 했던 슬리퍼인데 이렇게 튤립 모양인데 너무 유니크하고 예쁘지 않아요? 부들부들한 소재라 발에 닿는 느낌도 진짜 좋고 이렇게 약간 쿠션감이 있고 바닥은 미끄러지지 않는 소재로 되어 있어요. 사이즈는 우먼이랑 맨 두 가지로만 나와 있어서 사이즈 고민은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전 평소에 240에서 245 사이즈를 신는데
요정도 뒤에 남는 느낌입니다. 이건 진짜 집들이 선물로 너무 센스 있는 선물이 아닐까 싶은데 이렇게 더스트백에 예쁘게 담겨오니까 선물 주기도 좋고 보관하기도 좋더라고요. 컬러도 다양하니까 29cm에 들어가셔서 한번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유라고 가방입니다. 너무너무 손이 잘 가는 토트백이에요. 사이즈가 너무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아서 데일리로 들기 너무 좋은 가방입니다. 무엇보다 진짜 가볍고 가죽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안쪽에는 이렇게 작은 포켓이 하나 있습니다. 가죽이 부드럽다고 해서 쉐입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모양이 잡혀있는 그런 가방이에요. 기본적으로 파우치, 지갑, 에어팟, 충전기 다 넉넉하게 들어가는 사이즈입니다. 지퍼 부분도 부드럽고 바깥쪽에 봉제선이 드러나지 않아서 굉장히 마감이 깔끔해요. 저는 겨울에 소개해드리지만 사계절 내내 잘 들 수 있는 휘뚜루마뚜루 가방입니다. 오늘 이렇게 29cm에서 겨울 아이템들을 보여드렸는데 마음에 드는 제품이 있으셨나요?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은 29cm 기획전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할인도 진행한다고 하니까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에서 확인해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